안녕하세요. 프라임 댄스 스튜디오 안무가 성찬웅입니다. Welcome to Beverly Hills. 네,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과후로 시작을 했고요. 추는데 너무 재밌어서 남들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고,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보통 노래를 일단 커플들을 사랑 이야기와 이별 이야기로 많이 짜게 됐는데, 혼자 그걸 표현하는 것보다 한 명이 더 같이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짜게 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좀 다들 섭섭할 수도 있는데, 그래도 프라임 댄스 스튜디오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소회장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안무가 일단 와 이건 못 따라갈 것 같고요. 이거 많이 이쁘지 않은데? 이쁘군요. 예. Yeah. 아, 저는 클로저가 제일 생각나는데요. 제가 한번 슬럼프를 겪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안무가 잘 안 짜져서, 그래서 침대에서 아, 어떻게 짜지 이 생각을 하면서 클로저 첫 동작대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. 노래는 클로저 계속 틀어놓고 아 색다른 게 없나 하다가 문득 그냥 프리스타일로 추게 됐는데,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입장이 됐습니다. 네, 저는 필로우토크가 제일 생각나는데요. 처음 화면에 수영체님과 같이 누워있게 돼있는데, 드론으로 촬영할 때 이제 엄청 추웠어요. 둘이서 벌벌 떨고, 그 고생이 너무 기억에 남고 영상도 너무 좋아. 필로토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프네요. 없습니다. 아, 저는 일단 노래를 신중하게 고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들어요. 하루 종일 노래를 듣고 이제 내가 어디부터 짜야 될지, 어디까지 짜야 될지 정한 다음에 프리스타일 좀 많이 추게 되고, 영상 같은 거 프리스타일 추는 거 본 다음에 아 이거 좋겠다 싶으면 이제 맥락 짜서 이제 슬슬 짜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요. 축구. 네,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또 IT 시대라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됩니다. 아, 제가 또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공격수도 잡아먹고, 일단 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프라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. 더 엄청난 안무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